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다는 건 그만큼 오미자 축제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요. 매년은 왔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맞아요. 이렇게 비가 계속 오는데도 한 번도 이렇게 빠짐없이 계속 끝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오미자 축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대통령 트롯맨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미자를 농가에서 이제 재배를 하고 또 이렇게 수확을 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그럼요. 정말 이거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런 행사를 많이 만들어준 이유가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셨으니까 저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 오미자 많이 구입도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비 많이 맞으셨을 것 같은데 들어가서 꼭 따뜻한 샤워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샤워 이후에는 또 따뜻한 오미자 한 잔과 함께 하시면 오늘 정말 왠지 푹 주무실 것 같습니다. 네. 한 곡 더 드려야 되겠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는 이미 오면서부터 네. 여러분들과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떠오르는 곡이 한 곡밖에 없는데 네. 정말 그렇게 되기 바라는 마음에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되겠죠? 네, 들려드리죠. 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불타는 트롯맨 저희뿐만이 아니고 탑7 모두 저희 매주 화요일 밤마다 MBN에서 그렇죠. 불타는 장미단 그리고 또 장미꽃 필 무렵 이제 전해하고 있는데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동반자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의 동반자 yeah.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